자, 네, 직접 사인볼을 전달해 주시고요. 네, 셀카까지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셀카. 네, 두 분이서 오늘의 팬 오브 더 매치 우승자와 오늘의 수영선수 최인호 선수와 함께 합니다. 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말 쇠기풀을 포함해 3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끈 최인호 선수입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중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선수들도 힘이 많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기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최근 2군에서 클럽된 이후에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산에서 일단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최대한 시합 감각만 잘 유지하려 했었고 또 시합이 많아가지고 계속 시합했던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와, 감독님과 우리 코치님의 덕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최인호 선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 선두 타자로 계속 나서고 있어요. 본인에게는 어떤 타순이 제일 편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합을 나갈 수 있다면 다 편하고 저는 그냥 시합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긴장하셨나요? 네. 자, 올 시즌이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일단 앞으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그런 시즌을 겪기 전에 오늘 올해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저도 첫 개막에 드리도 들고 이제 마지막도 같이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서단에 안 가고 최대한 여기서 완주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 최인호 선수가 안타되시면 와이스 선수를 비롯해서 더그아웃 선수들이 응원과 안부를 하던데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좀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 한번 풀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짧게만 긴장 풀라고 알려드릴게요. 끝내. 여기까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최인호 선수. 자, 우리 이제 좀 긴장 좀 풀렸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선수의 응원가를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타석에 서면 이 응원가 소리가 들리는지 올해 처음 응원가가 생겼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잘 들리고요. 또 팬분들께서 이렇게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타석에 되게 힘이 많이 되고 저도 최대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타석까지 거리가 먼데 진짜 들리는지 육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하나, 둘, 시작! 오! 안타 제이노! 안타 제이노! 오! 이글스의 호! 여기까지.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팬 오브 더 매치 우승자 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두 분 마주가 주시고요. 이제 시즌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시즌 중에 이제 마음속에 새겨놨던 혹시 명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명언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뭐 하면 된다 이거를 좀 마음속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인호 선수 하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45번째 매진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매번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신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새로운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받아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사진을 찍는 시간이고요. 네,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두 분 함께 이동해주시고요. 총 세 번 찍습니다.